결론적으로는 체지방 7kg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감량을 하는 동안 닭가슴살 한 덩이를 이틀에 걸쳐서 먹고 미쳐버려요. 공복 운동 개빡세게 해야 되고 사람이 아주 미쳐버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메뉴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어느 순간 살이 훅 빠져버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4년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었던 절식, 폭식, 일일일식, 운동 강박증까지 모조리 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키 150cm에 45kg 정도 나갔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 체중이긴 했지만 저는 상체 비만이 굉장히 심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살과 팔뚝살이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원래 하체는 좀 살이 잘안 붙는 체형이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바지 같은 건딱 붙는 걸 입고 위에는 좀 펑퍼짐한 걸 입으면서 체형을 보완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배가 정말 많이 나오고 팔뚝이 정말 우량했다는 걸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3월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어서 적게 먹고 많이 많이 운동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이 정말 옳지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식이장애가 올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닭가슴살 한 덩이를 이틀에 걸쳐서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홈트로 복근 운동이나 코어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사실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숨이 헉헉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절식을 하면서 살을 뺐어요. 그렇게 저는 한달 정도 3kg 감량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닭가슴살 한 덩이를 이틀에 걸쳐서 먹고 요거트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치팅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팅데이와 원래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치팅데이를 갖는 건데 저는 그냥 마음 놓고 막 먹을 수 있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를 갖게 됩니다. 제가 원래 무한리필 고깃집 이런 데를 정말 안 가요. 근데 음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져 있다 보니까 무한리필집을 가게 됩니다. 보통은 고깃집을 가더라도 1인분? 좀 많이 먹으면 2인분? 이렇게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웬걸? 무한리필집에 가니까 고기를 6인분씩 먹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러고 나서 후식을 먹으러 갑니다. 후식을 먹으러 가서 빙수 한 그릇 다 먹고 빵 엄청 먹고 그렇게 치팅데이에 폭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음식을 보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공복 운동 진짜 빡세게 하고 또그 당시에는 또 유산소성 운동, 유산소성 홈트를 알게 되어서 유산소성 홈트 같은 걸 엄청 빡세게 하고 몸무게가 확 올라간 게 너무 싫으니까 마카롱 같은 걸로 버티고 방탄커피 같은 걸로 버티게 됩니다. 먹을 때는 엄청 먹고 다음날에 또 아예 안 먹고 그걸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운동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 미쳐버려요. 사실 그렇게 치팅데이 때 많이 먹고서 다음날에 운동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몸도 부대끼는데 이게 마음까지 부대끼게 돼요. 계속 헉헉대는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하면 정말 힘든데 그때마다 저는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너 어제 그렇게 처먹었는데 이것도 하나 못해? 너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살을 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갉아먹는 행동을 했습니다.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갖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치팅데이를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돼요. 2차 다이어트 때는 제가 일일일식을 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하루에 한 번씩만 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낮에 일일일식을 했었어요. 아침에 공복 운동을 또 빡세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먹고 싶었던 돈가스를 먹는다든지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었었죠. 그러면서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나 안 좋은 당류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1일 1식이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어요. 엄청 많은 음식을 늘어뜨려 놓고 한 번에 먹으니까 만족감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게 하루에 제가 한 번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아니면 못 먹어. 내가 뭘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메뉴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1일 1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몸무게가 유지는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제탄수화물이나 당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니까 제가 고민이었던 팔뚝과 뱃살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낮에 1일 1식을 하다 보니 저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안 되겠다. 저녁에 1일 1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저녁에 1일 1식이 또안 좋은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저녁 때만 기다리게 됩니다. 운동하고 나서 적당한 단백질도 섭취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운동 후 저녁이 될 때까지만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저녁에 또 왕창 먹게 됩니다. 저녁에 왕창 먹으니 어떻겠어요? 잠잘 때 굉장히 속이 부대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공복 운동 개빡세게 해야 되고 나는 또 저녁 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가 참 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아주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일 1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몸무게가 유지는 됐는데 점점 살이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절식, 폭식, 1일 1식, 이것부터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에 3차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3차 다이어트 때는 또 제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도시락을 챙겨서 다녔어요.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먹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홈트를 또 했습니다. 제가 원래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항상 공복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공복 운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홈트를 하자. 홈트를 또 50분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식단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일반식 먹을 때도 있고 약속을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회사 다니면서 점심 때 식단 먹고 돌아와서 운동하고 저녁 때도 좀 적당히 먹어주니까 살이 또 빠지고 빠진 살이 유지는 됐었어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 직장을 이제 막 가게 된 거였고 업무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고 회사에서 오는 중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피곤해도 운동을 그냥 했습니다. 그때는 운동 강박증이 정말 심했어요. 아, 내가 운동 안 하면은 살을 못 뺀다. 유지도 할수 없을 거다. 운동해야 돼. 너 피곤해도 운동해야 돼.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운동을 했어요. 근데 휴식 시간도 없이 그렇게 쭉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또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좀큰 프로젝트 같은 게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일도 정말 많아지고 제가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안 그래도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굉장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음식도 막 먹게 됩니다. 제가 원래 빵이나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간 1차, 2차 다이어트를 하면서 과자, 뭐 아이스크림 이런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살이 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장을 등록을 해요. 헬스장은 끊었는데 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음주를 시작합니다. 음주긴 음주인데 적당한 음주가 아니라 포금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원래 대학교 다녔을 때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마시러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 강박관념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츠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3개월을 술로 보냈어요. 주 4, 5회 술 마시면서 헬스장은 또 갑니다. 왜냐? 운동 강박증이 있었으니까. 헬스장을 또안갈 수는 없겠는 거예요. 나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음식도 요즘 많이 먹는데 운동까지 안 하면 나 진짜 살 쪄버리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헬스를 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복부에 가장 큰 적은 술이거든요.
물론 뭐 정제 탄수화물, 당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술을 저처럼 주 4, 5회씩 마시면서 살을 뺀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진은커녕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그러면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퇴사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운동 강박증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못해서 퇴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제 몸을 보니까 정말 살도 많이 찌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뱃살, 팔뚝살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우선은 절식하고 폭식하고 내 식이장애와 다이어트로 인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채널도 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살을 정말 많이 뺐어요. 드디어 저에게 맞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 4차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도 많이 빠졌고 근육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몸무게를 엄청 엄청 쟀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정말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1차 다이어트, 2차 다이어트, 3차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45kg에서 39kg까지 뺐을 때가 꽤 많았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몸무게가. 그래서 항상 42에서 39 이렇게는 유지를 했었어요. 그 순간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랑 몸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뺐을 때 38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39, 40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몸무게는 비슷한데 정말 눈바디가 많이 달라졌고 제가 그렇게 고민이었던 뱃살, 팔뚝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라인이 잡혀서 훨씬 더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자 할 때는 절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식을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결국 폭식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음식 섭취와 적당한 운동으로 서서히 살을 빼야지 한 번에 확 빼게 되면 항상성 때문에 오히려 그내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발동해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셨다면 약간의 유지 기간, 휴식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량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다시금 내가 그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기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 다이어트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동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식단으로 살을 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살이 빠지면서 기초대사량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식하고 폭식하고 일일이식하고 이런 게다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해서 마인드셋을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급해하면 안 되는데 빨리 살을 빼고 싶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 강박관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 저렇게 마르고 길쭉길쭉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을 못 뺄까? 왜 이렇게 빨리 못 뺄까? 나도 빨리 빼고 싶다. 이런 조급함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를 더 내몰아 세움으로써 다이어트를 올바른 방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차, 2차, 3차 다이어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제가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자신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저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절식, 폭식, 다이어트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아물 때까지 잘 치유해주지 못할 망정 그 상처에 계속 상처를 또 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어트가 건강하게 또내 자존감을 올리면서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와 나는 맨날 이렇게 다이어트하면서 평생 살겠구나 폭식하면서 와 나는 맨날 이렇게 먹는 거에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면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어떨 때는 진짜 모든 걸다 포기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정말 했었어요. 다이어트를 해보시고 저처럼 절식, 폭식 이런 것들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그렇게까지 됩니다. 뭔 생각이 다이어트에 집중돼 버리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 관리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어서 안 먹고 운동 빡세게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내 자존감 다 내려가고 맨날 슬퍼하고 나 이렇게 평생 다이어트 하겠구나 이런 생각만 갖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4차 다이어트에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음식도 적당히 먹으니 살이 빠졌어요. 물론 제가 먹었던 식단, 운동법이 있긴 하지만 베이스는 그거였어요. 뭐든지 적당히 하자.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하자. 빨리 빼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조금씩 감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느 순간 살이 훅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운동을 홈트로 유산소성 운동만 그립다 했었는데 유산소도 하고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니 오히려 라인이 잡히면서 살이 더잘 빠졌어요. 저는 이번 4차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 고민이었던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일단은 제 마인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4차 다이어트 때 했던 운동과 식단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예쁘게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깎아먹는 그런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